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 노래는 어떻게 하면 좀 약간 절절한 그 기법으로 불러야 돼요. 좀 절절한 마음이 예. 나야 돼.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절절하게 야, 불러야 됩니다. 슬프다. 예, 예, 슬프게 불러야 돼요. 그냥 밝게 갱쾌하게 부르면 안 돼. 좀 슬프게 불러야 돼. 자, 가겠습니다. 자, 아버지의 기침 소리. 네, 맞습니다. 신청곡 있으면 신청곡 하십시오. 어스름져요 해그림자 짓대면 어디선가 들리는 듯 나리는 기침 소리 이제는 어디서도 들을 수가 없네요 따스한 아버지 기침 소리 평생을 울침으로 꿈으시고 평생을 문원에 손발 터지신 그 사랑이 하도 그리워 당신의 그 사랑에 나는 웁니다 보고 싶은 아버지 당겨진 자식 울음소리 등에 지고 다시는 올 수 없는 먼길 가신 아버지 이제는 어디서도 들을 수가 없네요 다정한 그 아픔 기친 소리 평생을 불짐으로 더 꿈으시고 평생을 문원에 손발 터지신 그 사랑이 하도 그리워 당신의 그 사랑에 나는 웁니다 보고 싶은 내 아버지 보고 싶은 내 아버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세 번째 네. 부른 겁니다. 세 번째. 그 마지막에 세 번째 절규하듯이 막 부르셨잖아요. 네. 거기에서 그 감정이 확 느껴졌어요. 느껴졌죠? 네. 이렇게 불러야 된다니까 이걸 그냥 막 내가 보고 싶은 내 아버지 이러면 안 된다니까 이게 이제 무슨 창법이라면 네. 절규 창법. 네, 절규 창법. 제가 또 하나 배우고 뭔가 갑니다. 절규하듯이. 절규하듯이. 절규 창법. 자, 여러분 우리 저 아버지의 기침 소리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나는 이 노래를 지금 뭐 세 번째 불렀습니다. 첫 번째 여기서 한번 부르고 두 번째는 강주에서 전망가발 때 한번 부르고 지금 세 번째 부른 겁니다. 아~ 세 번째 이 정도 실력이면은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니 정말 이거 대단하신 거죠. 이건 다 이제 마스터 다 했습니다.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요. 이제 뭐 어떻게 불러야 돼? 이제 더 이상 뭐 어떻게 불러라 울어야 돼? 더 이상 어떻게 불러란 말이야 이걸 다 이렇게 뭐 했는데.
앨범 요원으로 한번 네. 다시 한번 내시죠.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가수 임금님께서 절절하네요. 역시 국장님 멋집니다. 아, 김단지 버럭창법 나왔어요. 무슨 버럭창법 나왔어요? 버럭창법. 네. 아. 여의전님 국장님 말씀도 잘하시고 노래도 짱입니다. 야. 아, 가수 임금님께서 대박 가죠. 배진아 가수님. 꿀동기 어서 있어 금리님. 회장은 복매연탕 최고지. 아버지 기침 소리 국장님 이제는 자리 잡았네. 네. 바로 오자 자리 잡았다고. 감사합니다. 자, 아, 이 노래 우리 네. 저 김인호 선생님이 작곡하고 가수 배진아 씨가 발표한 아버지의 기침 소리. 여러분 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